우리가 인생 살 때에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생일처럼. 근데 그 기념일이란 것은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후대에게 교육시키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념일. 그래서 이제 추도예배다 그러면 늦죽이 추도예배. 그리고 추도일을 맞이한 대상자, 그러니까 소천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12월 13일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미 에스더서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서 죽이려고 12월 13일 그 유대인들을 학살의 날로 정했었는데 근데 상황은 반전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원수들의 멸망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왜 그렇게 됐냐?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만의 계획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에라 왕한테 이 의도를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으면 죽을 상황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털어놓고 말을 하고 그걸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이 너무 많아, 페르소나. 자기는 다 망해가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면이 강하다 보면요. 자기의 캐릭터가 나중에 그것이 그 자존심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고집으로 나타나고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당이 망해 가는데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페르소나라 하죠. 근데 이제 그 결국 에스더가 말을 하니까 아수에론이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아수에론이 알고 하만을 오히려 죽이죠. 자, 이제 오늘 그런 그 후에 하만이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이 에스더서 8장 9장에 이어지는데 8장 어제 봤고 9장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날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원수들이 이제 살육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봐봐요.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만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개가 오히려 더욱 강성해져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아달을 곧 둘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라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2인자가 이미 됐잖아요. 도장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직결 결재까지도 가능한 그런 막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하루쯤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 막혔다. 오늘 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 위복 그리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것이 역전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앞날 기조하지 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끌어안고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다 지난 걸 또 한 10년 전 걸 꺼집어 내가 막 또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아주 난 제일 싫어해요. 그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요. 이미 끝난 일을 딱 끝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아달을 곧 12째 딸 30일은 여기서 우리가 그 먼저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그 이대력과 태양력의 그 달들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그 이 성서의 이대력을 보면 1월이라 나오잖아요. 1월이라고 나오는 것은 민간력으로 보면 7월이고요. 우리 태양력, 우리 기준으로 보면 3, 4월이에요. 3, 4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1월 그러면 3, 4월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그리고 혹은 아비벌이라고 출애굽기 13장이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이름은 그 니사누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키던 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달을 이래 뭐냐면 니아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성경에서는 시부월이라고 나오죠. 그게 4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3월에 나오면 그게 우리는 5월 달이에요. 그 시완월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한번 제 도표를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4월 그러면 6, 7월이고 그게 당무스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에 5월 그러면 이렇게 7, 8월이에요. 그걸 아부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8, 9월 달인데 이거를 엘룰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서에서 7월은 9월부터 10월인데 이것이 다스리월 아 이거를 제가 단톡방하고 SNS상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있겠다. 아, 내가 그래도 한번 투표를 그렇게 하면 책들을 스캔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책에 저작권이 있더라고. 내가 실수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란 거예요. 아주 막 그 깜짝 놀라고 저자신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은 성서의 8월 달은 우리 태양력은 10월이나 11월인데 알케스월 그 다음에 성서의 9월은 키스레브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태양력은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이제 10월 달인데 그게 12월부터 1월 태양력으로는 그 대벳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11월 달을 우리 태양력으로는 이제 그 1월부터 2월까지라는데 그게 스팟월. 그 다음에 성서에서 12월. 성서에서 12월이 뭐냐 하면 12월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 태양력은 2월부터 3월이에요. 이게 아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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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은 2, 3월경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12월. 이게 아달월. 응?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12째 달, 그러니까 아달월, 1월 1절에 보니까 아달월. 이게 30일까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13일 날 학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30일째가 돼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이 역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3절 봐봐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역전되버린 거예요. 이제 하만의 똘망이들이 하만은 죽고 모르드개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역으로 상대방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이게 사실은 에스더는 그냥 죽음의 각오로 나간 것 뿐이고 말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뿐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뭐가 있어요? 뭐 막 복잡해 얘기할 거 없어. 교회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큐티를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 전하고 그거예요. 인생 우리 기독교의 사이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를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뭘 복잡하게 굴리지 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 전체 다 하는 움직이 있잖아요. 수요기도 때 구역 예배 말씀을 들으면 셀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청년부 성경 공부를 우리 안 사람이 직접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해요. 그 들으면 가르치고 들으면 가르치고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걸 하라고 하라고도 안 하잖아요. 자기 영혼이 팍팍해져요. 팍팍해져요. 그게요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막 기름 윤활유가 많잖아요. 자동차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윤활유 뭐냐면 기름.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신앙인들 보면요 아주 훌륭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한 시간 딱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그게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어? 내가 본 것만 해도 구역 예배 안 빠지고 보통 20년 30년이에요. 수많은 짬밥이라 해요. 딱 합쳐졌잖아요. 그들이 딱 이제 예배전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분들 돌아가실까 봐 겁나는데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니까 5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수산성에 500명이 대적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나요. 자, 5절부터 10절 봐봐요. 유대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6절에 유다인이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여버려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핵심 세력이 500명이었던 거예요. 이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하만의 자식들을 죽이는데 10절 봐봐요.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열나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물어보니까 에스더가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원수들을 자기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원수들을 살려고 하는 날을 하루만 더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 줍니다. 이제 이게 구약이니 구약 시대이니까 이 그 이제 종종 보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잔치날로 기념을 했는데. 하루를 더 연장시켜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15일로 잔치를 연장을 해요. 자, 17절부터 19절을 봐봐요. 이제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러니까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선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에 더 하루를 연장해서 보복을 했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에도
아다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력 쓰기 할 때 아다로는 성서력으로 이대력으로 몇 월 달? 12월. 12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몇 월 달? 벌써 까먹었어. 2월부터 3월. 2월부터 3월. 그러니까 이 이대력으로 12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리가 되니까 13일 날은 500명. 그리고 하만의 자식들. 그리고 14일에는 300명을 더 추가로 이제 그 보복을 하고 도륙해 버리죠. 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은 14일에 잔치를 기념했고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연장받았기 때문에 15일에 잔치로 기념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에 네, 30일에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그리고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이제 15일 날을 이 사람들은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무르드개가 이날 뭐라고 하냐면 불임절로 14일과 14일 날은 계속 즐기고 15일 날을 기념을 하는데 그걸 불임절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32절에 나오죠. 그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모습이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수 마귀를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즐기는 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는 모르드개와 왕의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 후손을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우리 신앙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썼고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났는지에 대한 그 교훈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안 하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가정에서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쏟아부으면서 이 한국 교회들 보면 걱정인 게 뭐냐면 선교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안 써. 망하려 작정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전후에 보릿고개도 지내고 얼마나 힘들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희생하면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그 분당에서 내가 왜 그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발달하는가 했더니 애들이 곧 중고등부 끝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갈 때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도 잘하는 애들은 등록금을 대줘버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는 이 교회에서 그 10명을 관리해라. 목숨을 걸고 10명 결석 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 모임을 쫙 이러면 쏟아부어주는 거야. 쏟아부어주는 거야.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출 없는 소비는 없고 소비 없는 나라는 망해요. 돈은 돌라고 돈이야. 돈은 돌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에 났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부흥이 어떻게 하면 외부 강사 안 했는데 내가 막 과감히 데려왔어. 그 양반한테 은혜를 받아버려갖고 연초에 어떤 한 그 저기 뭐 좀 젊은 성도는 자기 부모까지 다 데려왔고 지금 주일 성도 철저히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는 11주 생활 안 했다가 11주 생활하기 시작하고 어떤 한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고 그 한 번의 계기 때문에
연초에 이럴 때 딱 잡아버려야지. 그리고 또 이 건축을 앞두거나 이럴 때 중요할 때 부응회를 해야죠. 안 해버리면 사람들 다 끝나고 안 해요. 안 해요. 부응회도 안 하는데. 그게 인간이거든. 안 하면 좋지. 그냥 편한데. 근데 망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막 정말 힘을 다하고 진을 짜고 막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려고.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하니까 불임절이란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 자, 하만과 모르디엇 대표된 이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은 고도의 머리지랄이거든. 고도의.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횡포가 거센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으로는 딱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화해의 그리고 죄사함의 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절기는 끝나고 이젠 주의 날로 그 우리는 주일을 모든 구약의 절기들을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그 이제 뭐야 칠칠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절기들을 다 옮겨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막 이런 걸 다 옮겨서 신약 시대는 주의 날로 딱 통합된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감히 어디를 놀러 가고 뭘 하고 아유 이건 이제 한국계 망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를 멸절되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13일 날은 금식하고요. 14일과 15일에는 함께 모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사에서는 이것이 이제 없는 절기예요. 이 민족만 있는 절기인데 예수를 이제 인정치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푼수같이. 자, 근데 아무튼 이 불임절은 우리가 영적 교로 되겠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첫째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하는 것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대로 안 돼. 이 짧은 머리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오늘 새벽에 뭐를 하냐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요. 아, 언젠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대적과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텐데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적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기쁨을 얻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죽고 자는 자는 살고 살고 자는 죽는다고. 죽을 각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막. 근데 막 살고자 막 벌어보려고 막 그냥 돈 때문에 막 살잖아요. 나중에 기쁨도 없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바닥나버리고 사람 야박 떨어지고 그게 본향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해서 가는데 나중에 기쁨이 넘쳐.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재미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하였고 셋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1년의 시작이 우리는 12월이므로 오 주여, 이제 이 절기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온 가족이 경건 생활하며 절제 생활하며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하며 즐겁게 보내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제 온 인류가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와 성탄절 예배 때
십자가에 지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그 성탄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림절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림절기와 성탄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겸하게 사탄이 이 대림절기에 이 기쁨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이제는 준성도들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음성이